22번 볼까요? 2번은 좀더 조심스러워야 돼요. 좀더 조심스러워. 아웃라인 했다고 해도, 아웃라인 만들었다고 해도, 자, 첨각이 좀 더 붙여서 라인 앵글, 요런 덩어리. 그리고 얘도 자체도 깊이가 너무 깊으면 안 돼요. 같이 치면서 허리 주죠. 허리 옆구리에서만 주죠. 제가 여기 허리 확인하고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요거 된 거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확실히 낮아지게 하죠. 확실히 낮아지게. 그리고 요 끝에 높이는 어디? 3번 메지알 허리랑 같은 위치에다가 하시고, 얘를 줬으면 여기 밑에 오버컨터 하시고, 여기 하시면서도 뭐 얘는 높다 얘는 낮다 얘를 인지하고 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허리 확실하게 옆구리에서 허리 그죠? 보이죠? 확실히 옆구리에서 허리. 나 위에 한번 타고 가세요. 타고 가야지 덩어리가 프록시말 살 때문에 덩어리가 또 크게 보이니까. 버컬로 덩어리가 크면 안 돼요. 프록시말 때문에 덩어리가 크게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삼각 잡고 또 허리로 빼죠. 그 다음에 여기 하고 또 허리로 요거 하고 또 허리로.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는 흘러가게 이렇게 하면은 버컬에서 22번. 그리고 배열 보세요. 배열 보이죠? 메자로 폭하고 디스탈이 3번 쪽으로 딸려가게. 2번이 요딴 식으로 돼야 돼요. 여기 살은 없어도 돼요.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화면 보세요. 여기 그죠? 버컬로 튀어나온 게 느껴지지 않죠?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2번은 끝. 다시 한번 조그마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요거 허리에서 여기 낮아지게, 옆구리에서 허리 줬고, 요거 타고 올라가서 얘 줬고, 여기 준 다음에 여기서 여기 낮아지게, 그리고 여기 흘러가게. 그 순서예요. 2번은. 그럼 2번